오늘 예식에 참여해주신 유쾌한 웃음 전도사 개그맨 윤형빈도 본명이 아닌 가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에이 본명으로 불러 김영숙 씨. 아 무슨 엄마 이름 같아. 어. 아 그 엄씨였으면 엄마야. 와 소태기 멋있다 이러지. 누굴 놀릴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 빵빵상 아줌마야. 야 너 이름 뭔데? 야 왕병호 가명 아니야? 아니야. 너 이름 가명이에요. 아니 그렇다면 지금껏 쭉 우리 속여 왔다는 이야기. 물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사실 뭐 별것도 아닌데. 윤형빈의 본명은 바로 아니 윤성호였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증거 자료를 파헤쳐 봤는데요. 실명 가입이 원칙인 미니홈피에 등록된 윤성호라는 이름. 뜨개질 자격증에서도 윤성호라는 이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윤형 윤성호입니다. 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코미디언을 꿈꾸었던 윤형빈은 26이 되던 해 개그맨 특채로 연예계에 입성했지만 만두 나왔다 만두 야 만두 먹자 만두 먹자 만두 먹자 먹자 그가 데뷔했을 땐 이미 동명이인 개그맨 윤성호가 있던 상황. 윤성호라는 이름은 그 전체적으로 이름에서 이제 그 필요한 여러 가지 존재가 좀 많이 부족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남의 뒤에서 또 조연이나 하거나 단역이나 하거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이름 때문인지 윤형빈은 오래도록 선배 윤성호의 그늘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했는데요. 당시에 빡빡이로 인기를 얻었던 윤성호 씨가 동명이인이라서 후배되는 입장에서 이름을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윤형빈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개그 콘서트 특종 나블나블 내 이름은 안상순 등의 코너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윤형빈은 난 개그계의 안티, 시청자의 안티, 네티즌의 안티로 새롭게 태어난 내 이름은 왕비호야! 대한민국 전역에 왕비호 열풍을 일으키며 엄청난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 사람이 원래 이름에서 갖고 있지 못했던 명예운을 형빈이라는 이름을 갖고 왔다는 것이고 실인수라는 수리가 촉망받는 수리이기 때문에 갈수록 인정받는 연기자가 될 겁니다. 정말 윤형빈이란 예명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총 보니까 왕비호의 독서를 받았던 분들이 한 200여 분의 스타분들이 되시더라고요. 스타분들이 차려놓은 밥상을 그냥 걷어찼을 뿐인데 이게 또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왕비호 캐릭터를 통해 연말 시상식에서 우수상까지 차지했고 제가 저 태순 씨 고생은 안 시킬 거 부모님. 최고의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윤형빈. 만약 윤성호가 윤형빈으로 이름을 바꿨다면 그의 운명이 바뀌었으려나. 어쨌든 이름 바꿔 인기 스타로 거듭난 윤형빈이 차트위크 명단 공개 10위에 올랐습니다.